김건희 여사는 마치 잔다르크처럼 정치 공작의 희생자로 만들어 놓고 500만 원짜리 금품은 조만한 인사치레로 꾸미고 놓고 갔다 부부싸움 했냐라는 말로 국민을 조롱하는 박장범 후보자. 이미 낙마 사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권력에 아부하며 받은 자리니 그 어떤 거짓말도 상관없다. 나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지키면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KBS가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권력의 애완견으로 전락했다는 비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박장범 후보자의 그 알량한 단어 선택, 쪼만한 그 안에 담겨있는 맥락을 국민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이요?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박장범 후보자 행간을 읽다. 영어로는 뭐 read between the lines. 무슨 뜻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려 생각합니다. 직접 드러나지 않은 숨은 뜻을 파악한다. 맞습니까? 네.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KBS의 행간을 읽어보면 아주 처참합니다. KBS의 행간은 김건희 브로드캐스팅이 아니면 융비어청가 아니면 땡윤뉴스 뿐입니다. 언론의 제1 책무인 권력에 대한 견제는 전혀 없고 오히려 권력을 찬양하는 기사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말로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한다 이렇게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행간과 행동으로 그 누구보다 더한 간신이 되어버렸고 그 스스로 방증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비로 관리하고 한국석유공사 직원들은 모른다라고 했던 대왕고래,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셨던 대왕고래 어떻습니까? KBS는 발표 당일에 뉴스에 무려 10꼭지 산유국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1365초를 할애하고 산업부 장관까지 초청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검증의 뚜껑을 열어보니 어땠습니까? 사짜한테 속은 것 아니냐,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비판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KBS는 또 이런 비판들 앞에서 눈을 가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정부가 저출생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한 다음 날 KBS는 저출생 위기대응 방송 주간에 나서더니 예능까지 총동원해서 꽃길을 깔아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첫 공식 언급이 나온 10월 24일 직후에 한국 갤럽 등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 가까이가 군사적 지원에 반대한다라는 조사가 결과 나왔습니다. 10월 31일 KBS는 젤렌스키 인터뷰를 톱뉴스로 내보냈고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 무려 7꼭지 889초를 안보 문제에 할애합니다. 안보 이슈를 부각하는데 총력을 다합니다. 게다가 당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해줘라 며 명태균 씨와 직접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날입니다. TV조선, 채널A, MBN까지 이날 모두 톱뉴스로 담았던 대통령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KBS만 유독 국민의 공분에 박절하게 8번째 꼭지로 방송을 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종편들마다 최소 PPT 보시면 예, 이거 방송자 보시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도 의혹 뉴스 전체 평균이 12.9건인데 KBS 1.5건 심지어 TV조선도 11건을 방영을 했습니다. 참 어마어마합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제기했을 때 초기에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26일간 지상파 3사 종편 4사가 모두 12.9건 근데 1.5건 KBS는 대놓고 눈 감아주는 꼴이 아닙니까? 게다가 국민의 질타를 받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내용은 참 한심하다 못해 처참할 지경입니다. 11월 12일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단독 톱으로. 명태균을 제쳐놓고 줄기세포 이식을 톱뉴스로 보도합니다. 이날 줄기세포 이식을 다룬 방송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KBS만 유일하게 단독으로 톱뉴스로 올립니다. 이러니 내부에서마저 이게 뉴스가 맞냐? 그야말로 후지다. 이런 질타만 터져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줄기세포 이식이 국정농단보다 중한 상황입니까? 14일 단독 보도는 더 차량합니다. 명태균이 영장 청구 다음날 김건희 여사에게 연락했지만 김 여사는 답하지 않았다. 이러니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얘기가 나오고 윤비어청가 방송으로 전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우습게도 이재명 당대표나 야당에 대한 부정보도는 정반대로 늘 톱뉴스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도의 가치를 중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행간에 드러난 속뜻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국민이 뭐 아무것도 모르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땡윤 뉴스를 반복하는데 모를 것 같아요?
이러니까 신뢰도만 급락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데도 김건희 브로드캐스팅이 아니에요? 국민의 방송 KBS를 정권의 애완견으로 전락시키는데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후보자,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KBS 노조 구성원들의 95%가 후보자에 대해서 사장으로는 부적합하고 사장으로 낙점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파우치 대담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꼬리를 쳤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은 그러시겠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장으로 임명을 뭐 어떻게 됐든 강행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내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박장범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가 국민이 결국 국정농단의 부역자로 함께 심판할 것임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